네, 장관님. 그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날그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좀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게 뭐 검단 아파트 사고 관련해서 철근 빼먹기, 콘크리트 부실, 뭐 설계 오류 등등입니다. 보고는 받으셨죠? 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그때 국토부가 사고가 일어난 지하 주차장 부분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주거동은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총체적인 부실로 그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는데 이 주거동이라고 이게 멀쩡했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그 주거동까지 왜 조사하지 않았냐 이런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죠? 주거동까지 왜 조사하지 않았냐 이랬는데 40일이나 지나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주거동은 LH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40일 만에 온 답변입니다. 제가 지난 그 우리 이 회의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때도 그러니까 장관님께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참 의심스럽다. 이런 그 제가 얘기를 하면 장관님께서 확인해서 그걸 갖다 보고하게 뭐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후로 사실은 답변이 없습니다. 보고도 없고 저희 실무자들이 우리 장관님께 제대로 보고를 하는지 참 걱정되고 의심스러워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8월 28일 날 검단 자리에 대한 정밀 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의 원인이 골재 문제라면 같은 골재를 쓴그 시기 다른 공사도 문제가 되지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건축학계에서 확실히 해줬다.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이라는 강도 높은 조사를 취했기 때문에 대책이 된다고 받아들이고 싶다. 기억나시죠? 장관님 말씀대로 이 콘크리트 강도 부족의 원인이 골재 문제라면 그 시기에 같은 골재를 쓴 다른 공사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본연이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냐면 검단 자의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요. 문제가 다짐 불량 그리고 골재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골재 문제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순환 골재로 추정되는 골재 또는 일부 풍화암 및 발파석이 다수 사용되었으며 잔골재의 경우 방수층 파쇄 입자와 같은 유기 이물질과 붉은 벽돌 입자와 같은 무기 이물질이 확인됨. 쉽게 말해서 불량 골재들이 쓰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장관님, 딴 말씀하십시오. 예. 생각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다 질문하는데. 듣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불량 골재 쓰였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겠죠? 이 보고서에는 목재 조각, 벽돌 조각, 방수층 파쇄 조각, 풍화암 등이 발견되었다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이걸 손가락으로 눌러도 부서지는 골재들도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다짐 불량 부분으로 가면 이게 더 심각합니다. 콘크리트를 제대로 타설하지 못해서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다짐 작업이 이게 그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제대로 안 했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이 전문가들에게 이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복수의 그 전문가들이 소름 끼친다. 상상도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문제가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주거동은 철근 문제가 없는데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겠습니까? 장관님, 이 D등급이면 이거 재건축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새로 지은 아파트가 D등급이라면 이게 당장 부서야 할 위험이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건데 참 기가 막힙니다.
지난 8월에 장관께서 골재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신 걸 보면 이 실무진이 장관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거 아닌가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진이 뭐 각색해서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그 안전진단을 맡았던 거기서 종합적인 자기들의 그 분석 내용과 그것들이 원인에 끼친 기여도를 가지고 종합 평가를 저희들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과연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정도의 그런 비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확인해 보시고 이게 골재 문제가 없다고 하신 발언을 정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골재가 문제라면 같은 골재를 쓴 그 시기 다른 공사도 당연히 문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본의원실에서 8월 11일에 이 콘크리트 강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했어요. 국토부에. 근데 두 달이 지나도 답이 전혀 없어요. 담당 국장이 나와 계세요? 혹시? 이거 왜 의원실 질의에 답변 안 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도대체 왜 모든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저게 제가... 아, 죄송한 거는 필요 없고요. 왜 답변을 안 하시냐고.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놓친 건 송구스럽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그냥 된 거겠지. 또 국정감사예요. 네, 조사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하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님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진짜 놀랍네.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간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담배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 스파이를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파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연구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